33% 저평가고요. 2분기에 실적이 확 올라왔어요. 작년만큼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적이 올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얘가 지금 미국이 일본 중국의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음악병동 관련 테마도 붙을 수 있으려나? 저라면요, 저라면은 얼마에 들어갔다고요? 얼마에 들어갔다고요? 16,000원? 저는 나와요. 일단은 나왔다가, 이 평선이 최소한 지금 지수 따라 얘가 움직이거든요, 얘도. 지수가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지금은 좀 나왔다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나왔다가 지수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지수 보고 들어간다. 나왔다가 지수 보고 들어간다.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하려고 그래요. 매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의 공통점은 뭐냐? 매집하는데 항상 저점을 깨고 매집을 해요. 깨고 매집을 하죠. 이렇게. 매집을 이렇게 깨서 매집을 해요. 그러고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받쳐준다면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을 틀때 그때 타이밍에 쫓아 들어가도, 먹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수 보고 따라 들어가세요. 알았죠? 나왔다가 지수 보고 따라 들어간다. 지수 움직임 보고 따라 들어간다. 전봇대님 어서 오세요. 굳이 떨어지는 큰일 굳이 싸우지 말자고. 근데 속임수를, 이거 어떻게 보면 속임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수 핑계대고 빼는데, 이거를 1, 20%를 뺐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 20%를 내가 굳이 가는 건 알지만, 뺐다 갈때 내가 굳이 빼는 걸 알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피했다가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지수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타이밍 나쁘지 않다.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19,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갔다 올 거예요. 매집은 아직은 안 됐어요. 매집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릴 거예요. 대신에 매집하러 한 30%에서 50%는 여기서 들어 올린다, 안 올린다, 50%까지는 올린다, 올렸다가 다시 뺀다. 아셨죠? 이런 모습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 이렇게 시간을 좀 걸려서 뒤에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얘는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안 걸린다? 꼭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싸우세요.